제가 또 그 로맨티스트 하면 또 왕군 아니겠습니까? 연애 선배로서 연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장난이시겠죠? 다음 주에 바로 전학이라니 그게 무슨? 남고에만 있지 말고 남녀공학에 다니면서 더 공부에 자극도 받고 하면. 나 남녀공학이요? 갈게요 엄마. 갑자기 알 수 없는 호랑이 기운이 몸속에서 솟구쳐 오르는. 이렇게 된 거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다. 내 인생 처녀. 공부 이미 사라졌어. 공부에 대한 생각 이미 사라졌어요. 네. 예. 본격적인 첫 학교의 첫 번째 등교 날, 교문 앞에서는 딱 봐도 황상 굳게 생긴 선생님이 예비 지각생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. 멈추는 놈들, 1초라도 늦으면 운동장 열받기다. 얼른 뛰어. 아, 저기 학생들 선생님. 어머. 어떤 여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말을 걸었다. 유미구나. 무슨 일이야? 선생님은 그 여학생과 몇 마디 말을 나누시더니, 자식들 내일도 지각하면 20바퀴다. 얼른 들어가. 뭐야, 유미도 약간 금수저인가요? 선생님 말 한마디에 바로 말을 바꾸시는데 이상하네요. 네. 그제 긴장이 풀려 호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교구를 통과하려는 그때, 와 땀봐, 땀이 콸콸콸. 물음표? 주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여자아이가 나를 보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. 띵. 아니 땀이 나는데 왜 눈을 반짝이. 너 한주 어떻게 아시죠? 뭐야, 스토커인가? 이름 김유미, 나이 18세, 키는 163cm. 그녀의 인사말 이거 눌러볼까요? 뭐라고요? 날 어떻게 알았지? 이번에 우리 반에 전학 오는 2학년 한지우. 나 그 반 반장이거든. 사진으로 봤어. 알고시 늦겠다. 얼른 가자. 자, 유미는 내 팔목을 붙잡고. 팔목을 붙잡았어. 팔목을 붙잡았어. 어머. 유미라, 붙임성이 좋은 애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너한테 관심 있는 거야. 아니 처음 만났는데 팔목 잡고 뛰는 여자애가 어딨어요? 여러분 솔직히 인정? 야 너는 복 받았다 야. 부럽다 야.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매점이나 다녀올까? 매점도 문을 안 열다니. 할 수 없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나 뽑아가야겠군. 자판기도 있어? 학교에? 보자, 난 콜라. 유미도 하나 뽑아줄까? 당연히 뽑아줘야지 여러분. 이온 음료를 뽑는다, 커피를 뽑는다. 여러분 음료, 이온 음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커피입니다. 당연히 커피. 아, 호감도 플러스 2 상승. 좋아요. 어? 여기서 만나네? 난 너무 졸려서 자판기 커피 뽑으러 왔는데 넌? 난 너의 커피를 미리 뽑아두려고 나와있어. 이렇게 멘트 치면 대박입니다. 미리 네 거 뽑아놨지. 자 마셔. 어? 엄마야 진짜? 내 거야? 이 놀란 표정. 완전 한지우 센스 있어. 고마워. 이 정도면 좀 어필한 건가? 뭐야, 끝이야? 자, 그러니까 X의 값을 전학생이 풀어볼까? 아 왜? 아, 어그로 끌렸어. 전학 어그로 끌렸어. 아 진짜. 한지우라고 했지? 지우가 한번 대답해보자. X의 값이 뭐지? 그러니까 뭐야 또? 유미가 또? 문득 앞자리에서 날 돌아보면 이불 뻥끗거리는 유미와 시선이 마주쳤다. 아 너무 귀엽다. 4? 사랑한다고? X는 4입니다. 그렇지! 전학생 친구가 청이라! 역시 집중을 잘하는구만! 나는 안도의 한숨을 보라시며 유미 쪽을 바라보았다. 아 웃는 거 봐. 헐 대박. 너무 귀엽고요. 카톡하기 있어! 여러분 카톡하기 생겼어요! 카톡하기 생겼어요! 비읍기읍슈 배그 샀니? 같이 배그 하자는 거니까 그린라이트 아닌가 이거? 배그 샀니? 아 보고 싶냐? 보고 싶냐. 왜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지? 힘들다 유유. 그치 수요일 너무 싫어.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텐데. 유미가 답장을 안 하는데? 밀당 좀 잘하네. 한 번 더 보내줘야 되나? 보통 쉴 때는 뭐해? 나? 난 그냥 책 보거나 영화 보거나 뭘 읽거나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. 좀 지루하지? 책 읽는 게 쉬는 거야? 대박 같은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. 아시겠죠? 영화 올 통했네. 나 가끔은 혼자 영화관도 가고 막 그래! 혼자 영화관 가! 그래! 왜 혼자 가지?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는 거 아니니? 아 지금 좋은 찬스, 대박 찬스. 지금이 기회입니다. 침투 강 나왔죠? 난 혼자는 좀 그렇던데. 커플 지우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아. 그럼 지우 너는 뭐 좋아하는데? 내가 말한 거 빼고. 아 내가 말한 거 빼고. 빼고! 아 이거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. 내가 말한 거 빼고 뭘 좋아하는지. 난 아이쇼핑. 보통 그런 거 되게 지루하잖아 남자들은. 멘트가 다 구려! 일단 유미가 쇼핑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. 쇼핑이 완전 꽂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요. 자 여러분들, 연애를 가르쳐주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멘트가 개 구려가지고. 아 나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. 이제 1번 하자고? 야 1번은 근데 너무 재수없어. 말투가 너무 재수없지 않아요? 아 뭐 내 옷 보는 건데 지루할 틈이 있나? 너 바보냐? 약간 이런 느낌. 2번 작업 멘트. 약간 작업 멘트긴 한데 뭐 귀엽지 않나요? 약간 이 정도면 귀여워서 막 하실 것 같은데. 2번 갑시다.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 대박인데 한지우 미래의 여친 부럽네. 그게 너야.
어림없는 소리. 아 근데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 놀고 싶어. 아 타이밍이네요. 찬스입니다. 찬스 같이 놀아라.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채팅창에서 정답이 나왔다고.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. 좀만 더 참 그면. 아침부터 고전 문학이라니. 어우 너무 졸려. 고전 문학 딱 듣는 순간 바로 졸려요 저 지금. 한지우. 유미야 김유미라고 하면 안 되지. 김유미 깜짝 놀랐잖아. 이거보다 유미야 깜짝 놀랐잖아. 이게 낫지. 미안해 자고 있었어? 아니 그러기 직전이었지. 라는 멘트는 치면 안 되지.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다음 시간 체육인데 여자애들 옷 갈아입어야 돼. 미안해 잠깐 나갔다 와줄래. 미안해. 나는 급히 교실 문을 닫고 나왔다. 아! 내 체육복 교실에 있는데! 핑계 좋은데! 지우 녀석 생각보다 고단습니다. 어떡하라고? 뭐야? 갑분싸! 끝이요? 제작자님 다음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다음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왜 여기서 끊으시죠? 그래서 체육복 어떻게 했다고? 흥 궁금하지?